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아리다이의 PLC 강좌 83편. 예, 이번에 할 강좌는요, 라이트닝 볼트 만들기입니다. 예, 절대 할 게 없어서 이런 거 만들기 그런 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웬만한 기본 강좌들은 다 할 거 해가지고 이제 웬만한 이제 응용편들을 저 강좌할 생각입니다. 예, 어쨌든 잡담은 여기까지 하고요. 예,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일단 라이트닝 볼트가 될 전기 그런 걸 만들어야겠죠? 일단 모델 하나 추가해 주시고요. 모델 하나 추가해 주시고 파티클을 넣습니다. 파티클 중력 마이너스 50에서 0으로 설정해 주시고요. 거리도 1로 설정해주세요. 발사 지연 시간도 0으로 설정해주시고, 자, 명암 체크도 해제. 재질에서 어딨니? 그래, 여기 있다. 일렉트릭을 선택해주세요. 일렉트릭을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서 길이를 설정해주셔야겠죠. 일단 사라지는 시간부터 조정하고요. 한 0.4, 0.3 그 정도로 하면 되겠네요. 네, 시작 크기랑 끝나는 크기를 한번 갖게 해보겠습니다. 시작 길이 100, 끝 길이 100. 이게 아닌데. 이 보자, 좀 더 좀. 오케이. 대충 이렇게 설정해 주시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라이트닝 볼트를 좀 더 세세하게 표현하려면은 여러 가지가 또 있어야 됩니다. 네, 파티클 하나 복사해 주시고요. 복자리. 복사해 주시고. 이 재질을 어딨니? 어딨어? 그래. 이 구름 모양으로 바꿔주세요. 요거 이 모양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색깔을 라이트닝 볼트에 맞게 조절해 주시고, 이렇게 라이트닝 볼트에 맞게 조절해 주시고요. 다음 끝 길이를 어딨니? 이렇게 이렇게 발사되는 것처럼, 예, 발사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게 해주시고. 또 그런 거 볼트 같은 것들 보면은 주변에 또 뭔가 많이 튀잖아요. 많이 튀는 것도 표현해야 돼요. 이제 레이저를 해주시고, 자, 사라지는 시간 1초. 크기를 한 10 정도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10 정도면 적당한 것 같네요. 시작 길이 100, 끝길이 100? 아닌데? 50? 20? 그래, 20 정도로 해주세요. 20 정도? 20 정도로 해주시고, 거리를 늘려야 돼요. 거리 늘려주시고, 아이고, 이건 너무 간다, 너무 간다. 한 100? 아니다, 100도 아니다. 500? 그래, 500 정도로 설정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중력을 마이너스 500? 그 정도 해주시면은, 오케이, 이렇게 뭔가 스파크가 딱딱딱딱딱 튀죠? 튀고 튑니다. 잘 이렇게 튀는 거 해주시고, 확산을, 아, 이거 너무 많다. 발사 지연 시간을 0.1로 설정해주세요. 0.1, 그래, 0.1 이 정도면 적당하겠네요. 레이저. 자, 하나 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 번 더. 이거 라이트닝, 이거 번개를 다시 한번 복사해 주시고, 이번에도 레이저를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이번에 끝 길이를 늘려주세요. 좀 더 세부 그런 조정을 해 주셔야 좀 더
완벽한 라이트닝 볼트가 완성됩니다. 색깔 원래 아이고 레이저 그래 여기 있다. 이렇게 이렇게 레이저 이 재질로 해주시고 아이고 크기를 좀 줄여야겠네요. 크기를 한 10, 20, 30 그래 30 정도로 해주시고 이렇게 점점 뭔가 좀 퀄리티 있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퀄리티를 좀 더 일단 색깔을 좀 더 진하게 바꿔주기 진하게 바꿔줘야죠. 이제 쟤네를 바꿔주고 오케이 이건 또 많이 좀 티나는데 이제 확산을 0.25로 한번 줄여볼까요? 아니다 0.3 오케이 됐어. 근데 전기가 좀 아쉽다. 전기를 좀 더 길을 늘려야겠네요. 끝길을 150으로 설정해주시고 오케이 이제 웬만한 거는 이제 이 이펙트는 완성했습니다. 이제 이펙트를 이거를 이제 공격할 때 나오게 하면은 끝이에요. 이벤트 애니메이션 이벤트 선택해 주시고 뒤집기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0.4 그리고 파인드는 어택 프리말이라고 이렇게 설정해 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공격할 때마다 딱 이렇게 나옵니다. 오케이 이제 데미지나 또 그런 소리들도 넣겠지만 이거는 이따가 제가 지금 장을 보러 가야 하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끊고 다시 영상에서 이어갑니다. 오케이 바잉 일단 끊겠습니다.